안녕하세요. 29일 오후 영상인데요. 아까 새 방에 반납하고 지금 내 기다리다가 이제 내일 오다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에 떠놓고 내일 10시 작업으로 용인 백암면 우리 가끔 한 번씩 가는 거 있죠. 조출. 그거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 흥하 라인인데 국보에서 상차 안 되네. 국보 사무실 가서 상차증 끊어가지고 국보 야대에서 픽업 하나 합니다. 요래 딱 예보장하에 그늘 밑에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국보 야대가 바로 저 장비 있는데 저기입니다. 근데 사무실에 저 밑에 갔다 와야 돼요. 날씨만 안 더우면은 걸어서 살살 상차증 받아오면 되는데 아이고 더워가지고 그냥 차 끊고 갔다 옵시다. 오후라 차도 복잡한 것도 없고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5분이네요. 복덩아 국보 상차증 끊으러 가자. 사무실로 저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돼요. 이 시간에 뭐 조용할 건데 뭐 새 방이 아들로 들어가갖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에 대놓고 버텍 띠 갔다 옵시다. 저 앞에 건물 저기에 국보 사무실이거든요. 1층. 야대 오늘 조용하니까 얘 대놓고 버텍 띠 갔다 옵시다. 날이 지금 구름이 굉장히 흐린데 비는 아직 안 내리고 있어요. 아씨 비 안 왔으면 좋겠다. 국보가 바로 여기 우측 국보. 봉둥아 상차증 받아왔다. 떠가지고 또 실 받으러 와야 된다. 요즘 컨테이너 출구도 별로 없는데 그냥 딱 상차증 해주면서 실까지 주면 얼마나 좋노. 에이. 그래가 상차하고 전화주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편하노. 전에는 그리 했어요. 전에는 국보요도 그리 했었는데 이게 기사들이 깜빡이 잡히고 막 전화 안 해주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이 좀 꼬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다시 안돼 이래 그 컨테이너 픽업하면은 딱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받고 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가 또 기사들이 깜빡이 잡히고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이? 각 시와이마다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을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 요즘은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랑해서 그렇지 옛날에 일 많을 때 복잡하면요 여기 갔다 오는데도 여기 이렇게 시와이 돌아가 한 바퀴 떠가오는데도 한 시간씩 걸릴 겁니다. 지금은 일이 없으니까 편하긴 되네요. 확실히 자 국보 야도 있고 들어갑니다. 아까 복덩이 차대놨는데 장비 아저씨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쉬고 있네요. 자 장비 상차증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자 장비 따라갑니다. 어디 거 실는 거야? 문짝 안 돌리도 되나? 안 돌리도 되는가 봐. 컨테이너는 썩 깨끗하진 않은데
상차 완료. 다시 사무실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장비 때문에 우회전 못 꺾은 나가겠는데. 이거 작업하고 장비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싹 꺾어 들어갑니다. 위로 올라오진 않겠지. 그렇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꺾을 수가 있어요. 차 안 오고.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네. 다시 쉐방야드 아까 그 자리로 왔습니다. 자, 문 따고 사진 찍고 실 받아 옵시다. 컨테이너 번호부터 좀 적고. 컨테이너 이상 없을기라 보고. 손 장갑이지 뭐. 왜냐면 컨테이너 이상 있으면 또 바꿔야 되거든. 양호합니다. 오케이, 수리해놨네. 실리콘 발라놓고. 됐시 됐시. 사진 찍고 갑시다. 사진 찍었고요. 콘 3개 잠갔고. 콘 4개 다 잠가서 종이 이거 가지고 실 받아 오면 됩니다. 복동아, 실 받아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라. 실 받았어. 이제 이거 사진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면 오늘 업무 끝입니다. 빨간만 이 차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사무실 차인데 이제 픽업하러 왔네요. 자, 복등아, 이제 오늘 업무 끝났다. 사진 찍어 보냈고, 이제 저, 아까 그 나무 그늘 밑에 가서 대놓고 친구하고 놀자. 이 차가 물어보니까 10시 반 차네. 내가 10시 차고. 이, 그 연어 가면 한 3대, 4대씩 가더라고요. 뒤에 또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나무 그늘 밑으로 갑시다. 오늘 업무 끝났으니까. 나중에 놀다가, 저녁 먹고 밤에 싹 들어가 버려야지. 전에 그 경비 아저씨 물어보니까 밤에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도 된다 하더라고요. 괜히 길가에서 잘 필요 없이 밤에 그 창고 가가지고 조용한 데 거기서 자면 되죠. 여기서 앞으로 빼갖고 후진으로 들어가 봐야 돼. 아, 여기 사실장 후진으로 들어가면 차 안에 실려. 후진으로 들어가기 힘드네. 안에 들어가서 돌리고 나와야 되겠네. 저 차 없을 때는 괜찮은데 차가 있으니까 안 되겠네. 친구도 내일 작업인지 컨테이너 또 갖고 오더라고. 짐라인 이거 뜯더라고 친구나. 수영차 앞을 빼놨네. 어디 가나? 집에 가요! 집에 가! 어디 수영차 앞을 빼놨는데, 어디 가나? 일찍 들어갈라나? 여기 대비하지. 친구 차 뒤에 바로 대면 안 되고, 여기 야간에 들어올 차가 있고, 그 앞에는 장거리 뛰는 차니까 안 들어올 기거든.
이게. 이게 장거리 뛰는 차 두 대인데 장거리 뛰는 차 안 들어올 거라고. 이래 되나 본데. 어차피 내도 밤에 나갈 거니까. 자, 이래 대놓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놀겠습니다. 자, 복동아 놀자. 놀고 저녁에 밥 먹고 밤에 천천히 가자. 놀다가 이제 친구 집에 가고 여기 청진동 해장국 집에 내장탕 전에 무보이 맛있어 갖고 여기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같이 한 그릇 먹고 가라니까 집에 가서 먹는다고 안 먹는다네. 혼자 여기서 한 그릇 먹고 내장탕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전에 한번 먹으니 맛있더라고. 이만큼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 뚝배기 커가지고 한번 먹었어. 국물 좀 남겼어. 갑시다. 아, 맛있게 먹었네. 갑시다. 아, 맛있게 먹었다. 청진동 해장국 감자탕 맛있게 먹었어. 저 길 건너편에 저기 마트 큰 게 있는데 저 가서 뭐 살 거 좀 있는가 보자. 아, 이 음악이 나오니까 영상을 못 틀겠네. 아, 고기 쫙 만두 없는 거 없이 다 있네. 우유, 음료수, 매실 음료가 좀 싼가 한번 볼까. 아, 초록매실 큰 게 있네. 아, 편의점보다 싸네. 편의점 2,000원 하던데. 와, 1,300원. 이게 사가야 되겠네. 이 사가야 되겠다. 바구니 하나 갖고 와야 되겠다. 와, 이거 1,300원 싼데 편의점이 2,000원 하던데. 맛동산 하나하고 초록매실 두 병. 와, 이게 2,100원짜리인데 1,300원. 그러고 그거 월드콘 하나 이거 먹으면서 살살 걸어가야 돼. 살살 걸어갑시다. 지금 5시 50분. 5시 50분. 아, 비 오면 안 되는데. 아, 나무가 쫙 쳐진 게 터널 안을 걷는 느낌입니다. 그럴만 하네요. 기분 나네요. 우측은 아파트 단지. 좋아요, 좋아요. 시멘트, BCD 차들 여기에 다 대놓는구나. 이 사이로가 있으니까. 새마을 금고 화물차 건설기계 6.4% 대출. 사이로 1층 마쳤네. 조용하네. 여기 통과 높이 2.3m. 승용차 밖에 못 가요. 탑차들도 여기 걸려요, 탑차. 1톤 탑차는 지나갈 수 있으려나? 1톤 탑차는 지나갈 수 있겠네. 바로 요 굴다리 지나면 바로 오왕 ICD에요. 2.3m. 와, 내 키하고 얼마 안 되네. 짱! 굴다리 지나면은 바로 ICD입니다. ICD 게이트 다 왔습니다. ICD 1 터미널 게이트. 조용하네. 퇴근 다 하고.
어, 시원한 바람 부네. 통바람 부네, 통바람. 어, 시원해, 어, 시원해. 드디어 복덩이한테 왔습니다. 복덩아, 잘 놀고 있나? 야, 따, 멀리 가서 밥한 그릇 먹고 왔다, 내장탕으로. 야, 옛날에 내장탕 한 부분 그 기억이, 맛있는 기억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먹고 왔는데, 또 먹었는데도 맛있네. 어허. 자, 현재 시간은 6시 15분. 그럼 아까 50분에 출발했죠. 10분, 25분 딱 걸렸네요. 25분. 오, 좋아, 좋아. 아하, 운동 확실히 했네. 이제, 그, 땀 좀 흘렸으니까 좀 씻고 한숨 자야지. 비누하고, 비누하고 좀 수분하고 가서 좀 씻읍시다. 자, 이건 놔두고. 비누하고, 수분 챙기고. 아따, 운동 잘했다. 25분 걷는 거는 뭐, 게임도 아니에요. 우리 족등이 저 차고지 주차시키고 집에 걸어가면 1시간 걸어가거든. 1시간. 아, 비가 그냥 한 방울씩 떨어졌다가 말다가 이러는데 그냥 오지 말지. 에휴, 이런 식으로 올 바야. 친구 차 미르캡. 좋아요, 좋아요. 햇빛이 쨍쨍 안 나갖고 그래도 좀 나아요. 2층이 물이 잘 내려가요. 1층에 여는 물이 잘 안 내려가. 자, 좀 세면 좀 합시다. 아, 시원해. 씻고 나니까 겨우나이 좋습니다. 아하, 이제 차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좀 쉬면 기분 좋게 쉴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부네. 근데 바람이 좀 약간 덥덥한 바람이에요. 복덩이 시동 걸고 냉좀 빡 채워가. 에어컨 냉좀 빡 채워가 쉬면 되겠네. 시원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좀 푹 쉬겠습니다. 아, 쉬었다가 한 9시 넘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그 물을 참고 들어가서 자든지, 그럼 그 가기 전에 넓은 데서 자든지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그 경비한 씨가 분명히 안에 들어와서 자도 된다 했는데 가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저 한심 자고 일어났는데요. 지금 시기가 9시 22분이네요. 슬슬 출발해가지고 도착지 도착해가지고 자겠습니다. 자, 도착지까지 48km 45분 걸린다네요. 한 2시간 깜빡 잤는데요. 개운하네. 아유, 밥 먹고 운동하고 딱 저 오면서 운동하고 씻고 좀 늦었더만 깜빡 잘 잤네요. 자, 출발. 날씨는 비는 안 오고요. 네, 아까 오후 그때 하고 비슷하네. 보니까 구름이 잔뜩 낀 게 있고 지금 기온은 27도고요. 불꽃 톨게이트 아무라이 패스 진입. 자, 해전 내비 얘가 또 양지 아저씨로 내리라네.
아까는 덕평 IC로 가르치더니 양지 IC 내려도 되고 덕평 내려도 되는데 덕평 내리면은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고 양지 IC 내리면 큰 길로 쭉 가가지고 바로바로 딱 들어가면 되고 양지 IC가 좀 편하기는 편한데 길이 조금 멀게 느껴지고 양지 IC 내비대로 양지 IC 내려가지고 가야 되겠네. 자, 양지 IC 진출합니다. 자, 양지 톨게이트 진출. 내비가 얘가 희한하네. 아까는 분명히 처음에 검색했을 때는 덕평 IC 내리라 했는데 양지로 바꿔버렸어. 네, 여기서 좌회전. 신호 바뀌었다. 공사하네. 한쪽 차선을 막고 공사하는군요. 공사 꽤 큰데 대감 쪽에서 들어오면 요 반, 이 길 반대편에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덕평 IC에서 내리면 저 반대편에서 오거든요. 여기서 좌회전 하자 말자 우회전. 바짝 붙여야 돼요. 여기 다리가 좁아갖고 5축이 걸려요. 좌측으로 바짝 붙여서 돌아야 돼요. 저 우측으로 다리를 지금 건너가야 돼요. 이게 좁은 다리 이걸 건너가야 되거든. 기아를 수동으로 놓고 서서히 갑시다. 타이트하게 들어옵니다. 택시도 나오고 여기서 좌회전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저 처마가 있어요. 옆에 건물에 처마가 있어갖고 바짝 붙여야 돼요. 여기 처마가 있어갖고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서도 좌측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돌려야 돼요. 그래야죠. 우측에 안 걸려요. 자, 다 왔습니다. 경비실에는 불은 꺼져 있고
문은 열려 있고 차를 여기 넓은 데 여기 대놓고 자고 아침에 미실에 적고 들어가면 되겠죠. 넓으니까. 자, 여기 되겠습니다. 자, 복덩이 열어 됐는데요. 자, 상차하는 데는 저 건물 저리 돌아가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날씨면 올라가고요. 자, 도착지 잘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